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범면에서 오신 김은영 명예의원님. 안녕하세요. 호범면에서 김은영입니다. 다음은 대월면에서 오신 윤성호 명예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대월면 윤성호입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마사지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사표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통으로 제240회 20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계획 예산 담당관, 홍보 담당관, 복지 환경부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 예산 담당관실 소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계획 예산 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교육청으로 홍경남 예산팀장이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획 예산 담당하실 소관 203쪽에서 20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사업을 받아들여 각 부서에서 채택하여 채택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긴 합니다. 시민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제 추진하면서 우수 제안을 저희가 공고도 하고 그런 제안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본인들이 제안한 사항을 설명하여 저희가 이제 그 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지가 더 나은 입장을 만들기 위한 혁신 제안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보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능률화와 경제화, 업무 혁신을 도모하고 2010년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네. 네. 이 시민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시민과의 소통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취지가 시민 생활, 공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문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녹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예산 추진을 하고 저희가 재정 상황이나 추이를 지켜봐서 저희가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정 소통을 적극적인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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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시정이라는 것은 그 시민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혜택이 시민으로 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과 정책이 시민에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창구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이행과정 발굴이 포함한 요령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각 시에서 지속발전 가능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5년에 한번 지속가능 발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5천만 원 그 용역을 계산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지속발전 가능 기본법에 근거하여 또 지속가능 가능 발전 협의회랑 같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과제를 향후에 어떻게 지속가능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네, 동의하세요. 그 205쪽 보시면 그 공사공단 자원 지원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 비용 지원해갖고 이제 37억이 지금 배정이 됐어요. 누가 담당이십니까? 네, 성광한 팀장 정남입니다. 시설 관리 공단 지원이죠? 네. 그럼 이 100% 지금 예산 잡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률을 지금 본 예산 몇 프로 보신 거냐? 저희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9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그 저 1년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37억 지금 올해 본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냐? 저희 37억은 병역 운영에 관련된 입법이나 일반 운영 쪽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각 위탁 사업 부서별로 이제 위탁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이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한 98억 정도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집행률은 9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에 지금 운영은 남은 부족분 추경에 가야 되잖아요. 5%가 됐든 10%가 됐든. 더 늘면 우리가 나중에 보전해줘야 되잖아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리해서 편성하고 부족분에서는 그 추경으로 추가적 편성을 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이 이제 101억인데 그 중에 이제 공단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을 이제 감액 편성을 하였고 그 금액이 9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지금 자본이 우리가 있을 예산이 없잖아요. 현재 봤을 때는. 난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경영팀에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본 예산이고 경영부로 본 예산이고 전체 자본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희 지금 기획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저희 경영 쪽 관련이기 때문에 자본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자료를 준 걸 보면 이제 공단본부 경영관리팀에서 37억 9천만 원을 내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용역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보이는데 4,400만 원. 네. 그게 뭐 어떤 용역비인가요, 이게? 중장기 경영 기술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영계에 관해서 5년 단위로 한 번씩 제가 경영계에서 연구 영역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올해 5년차가 되고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5년이 시작되는 사례로서 이거 연구 영역을 통해서 경영계획을 수립한다는 영역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꼭 영역을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진 않고 이거 관련해서는 공단 해당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장 김미선입니다. 저희 중장기 경영계획은 2017년 이후로 5년이 노래해서 내년에 새로 편성하려고 하는데요. 대내적인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의 설정과 진단, 활용 종합적으로 기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경이 수립이 되면은 저희가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이나 인사, 재무 등 사업별 중장기 경영계획의 기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성과평가와도 연계돼서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함께 더불어 전문성 이탈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분 댓글은 옆다른 우리 지역의 권청구 관계자들은 로비가 다 줄었어요. 습관 다 됐는데 여기 두고 두고 있었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주십니까? 로비 저희가 전년 대비 37% 삭감해서 4천만 원 계산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증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소리상에 우리한테 내역수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번 자리 한번 주시고요. 아, 네, 네, 네. 그 이제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사무실이라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저 뭐야 교통공 하시는 분들 그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이 휴식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뭐야 그 시위지나 분위기 찾아서 지금 주차장하고 이렇게 휴식 공간을 해서 만들어드리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저 기획예산 담당한테 좀 알아보셨나요? 그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그 이사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시위들이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 돼서 우리 의원님과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시위를 찾아서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지금 정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기본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실 내의 면적이 그리 넓지 못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여유 공간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충분하지 않겠지만 우선 그렇게 하고 또 그 주변에 혹시라도 또 이게 장소가 너무 원거리가 되어버리면은 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사무실과의 이제 체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주변에 혹시라도 뭐 임대 사무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단 자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이제 좀 만들어지는 대로 한번 의원님께 또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그 저기 우리 저 기행이라는 담당 쪽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계속 우리가 늘어나야 되나요? 또 그다음에 이탈이 그쪽 다 넘어가고 미친 상태가 취임 시절까지 넘어가고 앞으로도 중장이 되고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부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그 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아예 사무실하고 같이 나가도록 좀 그거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또 그 사무실은 또 다른 분들이 이용하고 또 주차장 그 안에도 지금 우리 교통약자 차가 몇십 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주차 이용률도 좋고 이 부분을 제가 작년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아직도. 꼭 우리가 시위지, 마땅한 시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안 그러고 딴 거는 뭐 몇백원, 몇천원씩 해놓고 사면서 하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 저기 다 저 자산인데. 그 약간 시내 보내서 좀 벗어나면 좀, 그 저기 뭐야 그 저 절대금리 같은 건 좀 싸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해서 해가지고 좀 우리가 다각도로 해서 좀 그분들도 맨날 그 고통을 고소하고 쉬실 공간이 없고 그렇게 되면 교통 분산도 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 한번 보고를 한번 보셔갖고요. 그 비용도 한번 어차피 오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해서 한번 하셔갖고. 네.
저희들은 자료 주시면 지금 우리가 시에 같이 해서 뭐 미 저 뭐 시 이지 찾다 그 이지 찾다 뭐 어느 생겨 다 끝난다는 거예요. 어? 그럼 예산이 조금 자금을 그 뭐 큰 돈 안 들어가는 건데 건물도 시축공을 크게 펴고 저도 뭐 텐데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드리면 풀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거 좀 이제 기획이나 담당 쪽에는 계획팀 한번 이렇게 잡아주셔갖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이사님. 예, 네, 안녕히 계세요. 관리, 주차장 관리, 농업 테마파크로 이동 지원에 대한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는 2010년 하는 어려운 것들을 다 하는 백화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가지 조금 예, 특정되어서 좀 말씀드리면, 체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성원농장 축구장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2010년에는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좀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체육과 관련된 것들이 시설이 나오고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수탁해서 해야 할 의향이 있는지 그 말씀이신 거죠? 체육시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장에서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시군에 네, 예, 맞습니다. 2010년은 좀 특이하게 이걸 안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읍면동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것들 좀 알고 있지만 그리고 2010년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하려면 공단에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보시죠. 네, 그거는 이제 시의 담당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2004년도에 몇 개의 그 체육시설을 또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 체육 담당 부서하고 한번 네, 검토를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을 좀 대비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눠져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한 인건비와 그만한 투자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좀 체계적으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벌 때도 조금 예, 불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을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문재부 의원님. 네, 저도 좀 시설관리공사단 관련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제출하실지 우리 자료에 보면은 일단 7페이지 쪽에는 좀 이게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다른 자료가 좀 조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감사 기획팀의 지출 중에 시민 참여 이벤트로 해서 예산이 대상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 기획팀장 김기사입니다. 시민 참여 이벤트는 공단의 성과나 사업과 관련돼서 혹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할 때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저희가 이걸 지급하는 이벤트인데요. 지금 총 10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용역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나 뭐 퀴즈 대회 같은 거를 16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라서요. 참여자 중에서 정답자에게 100명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동차 번호판 등으로 네, 자동차 등으로 번호판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보니까 이거 한 3억 2천 정도를 이제 자동차 등으로 번호판 운영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 번호판을 단행하면서 들어온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사업, 공단 교통사업 팀장 이수원입니다.
본업화 발행하며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3억 9천 정도, 3억 9천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액하고 본업화 발행해서 들어온 수입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죠. 현재 들어가는 예산 대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인건비 예산까지 다 대상을 했을 때 75% 정도, 수준 75%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75% 정도,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 경기보다 자동차 번호판을 발행한 것으로 들어온 수입이 좀 적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우리 민간에서 이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있었나요? 지원하는 예산이, 민간에? 민간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에서 제작 요구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민간에서 초대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민간에서 제작했을 때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사로 넘어오면서는 비용 대비 한 75%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만큼 손실이 났다는 거는 났으면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번호판 제작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만큼의 편의를 제공하면은 그게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전에 이제 좀 거리가 있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차량용 사업소 안에서 같이 하니까 뭐 편리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민원인들에게 그 좀 더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로 그전에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라는 말씀. 지난 구인모 의원께서도 7조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시속 95억 1170만 4천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가다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수입 예산서에도 구인모 축구 대행 사업 수익이 분명히 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잘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그 임차료 부분에 좀 그 작은 얘기지만 이런 부분을 한 그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임차료에 그 예를 들어 복합기 같은 경우에 이동지원센터가 17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35만 원까지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앞으로는 그 실용량 관리 쪽에서 그 임대를 하실 때 재계약을 하더라도 금액을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장비 임차료라고만 돼 있어요. 임차료 내역에 네. 상세 내역 몇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교통약자 이동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이동 그 교통약자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면 차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를 가보나 봐요. 네. 차고지 가보면, 6대, 7대 정도가 주차가 돼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 네. 근데 그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직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월차나 연차를 통해서 그날 쉬일 경우에는 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차량이 그 많지 않은 그 상태에서 6대, 7대가 서 있다고 하면 예.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또 뭐 기관제 근로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교통 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예. 예, 올해는 그냥 저 24년도에는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
현장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그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장에 운동을 하다가 네. 그 시정지가 와서 예. 그 사고가 있었어요. 이천이 아니고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다행히 제재 동기가 있어서 네. 그때 응급조치로 그 그분이 사망까지 가지 않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제재 동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공부가 그냥 맞습니다. 지금 12월 15일 날 설치해야 되는 아, 설치 예정이에요? 네.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여기가 없으면 설치는 좀 부탁드리겠다고. 이거는 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체육공원에도 아마 이게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전에 신금년에 그 체육활동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시정지인지 그 뭐 이런 부분 술 바다에 드시고 이런 건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정지 쪽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경우에 그 각 체육공원에도 좀 재정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안전에 좀 더 필요하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설관리 공단만 이래도 그 네. 예, 설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한 자료 좀 부탁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좀 한 가지 좀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예, 공단이죠. 근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올해 뭐 쌀밥데이 한 건 2천만 원 관련된 그거를 이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걸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또 시민들한테 호응을 좋았고 또 쌀 축제를 알리기 위한 그런 매개체로 좋은 거를 봤는데요. 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한 거로 올라온 걸 봤어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인력을 또 투입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네. 쌀밥을 짓고 그걸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이벤트성으로 하는 건 좋겠지만 네. 그거를 왜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거를 왜 받아서 하시는 거죠? 아, 그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전국의 인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함께는 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에 있으니까 저희가 해보고자 해서 이게 또 인력이 상소하는데 그 인력 자체는 다른 곳에 쓰기로 있던 네, 인력인데 그거를 쌀밥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요. 예. 그만한 인력이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원래 합의를 했던 걸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축제와 관련된 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자꾸 사업 자체를 옮기면서 해서 그만한 거에 또 우리는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작은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이뤄서 그 다음에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옮겨가지고 하면 그만한 인력이 되는 것들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다시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와 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디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이거를 토요일마다 몇 달을 한 달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네. 이거는 뭐 7, 8개월 정도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에 대한 투자가 돼서 투자들이 효과성을 따지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네. 정확히 한번 다시 농업기술센터와 얘기를 하셔서 하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얘기가 좀 더 좀 여쭤볼게요. 제가 긴장해요. 네, 지금 요 정도 작년 대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한가요? 내년 추경을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기 중에는 이 정도 예비되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추경에 좀 더 세울 예정이죠? 네, 예비비라는 게 꼭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재원 대비, 세출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규모를 특정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예산 대비는 1% 이내에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총액 대비해서. 공기업은 기존에는 그렇게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예산 팀장님이
요번에 보니까 얘기들을 공기업 쪽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아마 전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추정을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쯤에는 이 정도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추경에 조사를 예정이죠? 네, 예비비라는 게 꼭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뭐 세입 재원 대비 또 세출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규모를 확정 짓고 있기 때문에 네, 기준이 있죠.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있잖아요.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만 상당하고 있고요. 총액 대비해서. 공기업은 기존에는 그렇게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 팀장님이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를 공기업 쪽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아마 지금 전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좀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상수도나 하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들 또 언론 보고도 조금씩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 배경에 전부 다 전출시키도록 할게요. 네네, 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상수도랑 상하수도, 상수도 쪽은 상당히 그 수익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예비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셨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 지적을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좀 상수도 부분이나 좀 수익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모니터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사장입니다. 저는 생활비 204페이지 생활비용 명세 참여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참여단 분들께서 와서 정책 참여 정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제안 공모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생활공간 정책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2014세만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직접 추진한 게보다는 경기도에서 이 생활공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런 분은 이 경진되는 공모자? 예, 맞습니다. 네. 대상은 공모한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한 번 한 금액이?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그 정책 공모인 정책 사업 발굴 운영을 7천만원, 3천만원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따라서 정책 공모 행사에 참여했던 참여자분들 120분에게 2만원씩 보상도 해주셨는데 2024년에는 정책 공모 사업이랑 그 보상이 전부 다 삭제되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여기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그 제한 공모전 홍보 포스터, 제한 공모전 홍보 영수만, 뭐 정책 공모 홍보 참가 준비물은 네, 네. 그 예년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있고 횟수도 또 2회로 되어 있어서 아, 네. 이 비용은 없어진 사업에 따라서 붙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의원님.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혁신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국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홍보상을 일괄 그 감안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장호로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요. 국장님. 네, 자원업자 이조입니다. 예, 예.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예산은 지금 이제 회계 쪽에도 다 올라왔고.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예산은 지금 이제 회계 쪽에도 다 올라왔고. 아, 우선, 이거 이제 뭐, 회계과, 공공청사팀 회계과에도 지나가는 그, 저희 청사 이전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이제 내년 예산에 그, 저희가 이전 건물의 리모델링 그, 비용을 반영해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저기 이전할 수 있는 그쪽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이후에 대략 한 3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통신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회계 쪽에서
통신 이전, 뭐, 지금 창경동은 보니까 그 이전 비용이 다 좀 통신,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전기공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협의가 회계과랑 잘 협의가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통신을 저희가, 통신을 같이 저희 저기 예산을 안 했어요. 예산해요? 네. 그 청사 이전 비용이요? 예, 예. 근데 세무계는 이제 없어요. 이사 용역 안에 2300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2300 안 해요? 예. 통신이랑 전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제 창경동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 뭐, 아니,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 네, 네. 회계 쪽이랑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예, 진행을 하시라 예, 예. 말씀을 드려서 창전동이랑 차이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불쌍한 주민 참여 예산 중에서 시흥공원 가는데 그 어린이 공원을 공사하는 게 네, 올라왔어요. 그 거기 보면 체육공원에 여기 사진으로 보면 체육공원에 어린이 공원에 보면 입금 하나 있는 게 맞나요? 백사면에 보면 그 체육공원 네, 시설 하는데 그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그 시설 전기료 2천만 원 올라왔는데 네. 이제 올라오신 그 사진으로 보면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에 그 놀이 미끄럼틀 하나만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거기 그 미끄럼틀도 있고요. 그 체육공원 입구 쪽에 그 미끄럼틀하고 그다음에 그 어른들 그 허리 운동 같은 게 한 다섯 가지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등산하시면 어떤 걸로 등산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 미끄럼틀하고 네. 그 운동기구 요게 지금 그 오래돼가지고 많이 그 녹슬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에 대한 그 정비 사업입니다. 아, 그 나온 사진대로 그 체육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요,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아시아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거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이걸 어린이 놀이터 환경 조성이라고 하고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바꾼다는 거는 아, 그러니까 그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이제 묶여져 있다 보니까는 뭐 저희가 그 다른데 신도처럼요, 다른 운영도처럼 그냥 체육시설 그걸 바꾼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으세요? 아, 이게 네. 네, 이렇게 올려서 놓고 저희가 심리를 하면 노인시설을 한다고 하시고 여기다가 이거 체육시설을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네, 응징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읍면동 사업비를 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 게 상당히 그 제가 그 지금 주민수건 사업비가 각 그 지역에는 갔는데 시내 거에는 지금 그 아파트 단지의 그 시설비가 투자가 안 되면서 거의 한 50% 이상 깎였죠. 주민대원 사업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유천시가 인구가 늘고 하면 아파트가 들어오지 그 개인 그 주택이 들어오기보다는 저 시골 마을 형성되기보다는 확률이 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비책을 좀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전달받고 또 개별적으로도 많이 들은 부분이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상대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기본 말씀드리지만 또 법적인 부분 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저희가 주택 조례에서도 종종 지원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또 지방구조금 한도 얘기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도 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는 것도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는 필요하지만 지금 보면 대다수의 인구가 지금 다 이제 시내 부분에 이제 아파트 단지도 다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해서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다 보니 시내권은 해도 찍는 게 없어, 시내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로 해서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가시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걸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라고만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그 공동적, 아파트 공동경비 쪽을, 보조금 쪽을 가다 보면 주택법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민수건 사업비도 가다 보면 우리 시설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과연 이거를 이제 그 개인은 안 되지만, 이 내도 공공이잖아요, 공공. 일반의 개인의 땅이야,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이에요, 다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리적인 해석을 좀 어떻게 찾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뭐 이렇게 많은 그 생각과도 노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 시내권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거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골도, 시골은 지금 뭐냐면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어르신들 노역제도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의 부분은 시내권이 너무 한계적이 되는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기에 개선 방향을 좀 해서 제가 요번에 시정질에 그게 갑니다, 시정질이. 시장이면 시정질.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해서 우리가 같은 유천시가 과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치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면 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떻게 그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과장님이 좀 오시면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좀 풀어볼 생각을 좀 같이 의회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웅여동의 우리 주민 수건 사업 비용이 아마 그 지금 보통 평균 한 10억씩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그죠? 한 3억 뭐 이렇게 배정이 됐다가 실제 때 15억으로 좀 늘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사업이 반복적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시설비로 결국은 주민 참여 예산에서 이제 주민 사업, 주민 수건 사업으로 이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계속 반복적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마을 단위까지 보급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사업은 그 구간만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 입장에서는 또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마을 이장님은 마을 전체를 또 재포장 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재포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쪽 남쪽을 보면 거의 다 또 방송통신 쪽이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뭐 다 그 주민분들 편익을 위해서 공사하시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게 예산서를 보면 아마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주민들의 행복의 질을 그 높이는 것인지는 좀 고민이 되어져요. 왜냐면 지금 일반 도로는 설계를 하시고 설계에 대한 어떤 하중을 고민해서 도로 재포장이 이루어지지만 배설 도로는 재포장은 그냥 거기다가 그냥 덮방을 하는 상황이죠. 그럼 대형차들이 지나다 결국은 어떤 공사로 인해서 대형차가 지나가면 그 즉시 그 코너 부분은 다 훼손이 돼요. 그 농로에 또 그 우리 농로를 할 때 시멘트를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시멘트와 그 지면과의 단국에 면이 벌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결국은 또 2, 3년 뒤 되면 또 재포장을 하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을 보면서 좀 조금 더 제가 이번에 모가랑 중리동을 보면서 이제 낙찰 비율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천장에서는 보통 이제 사업비에 낙찰 부분이 있으면 보통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비용을 오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모가랑 중리동을 보니까 뭐 낙찰 비율로 거의 끊어서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운영도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조금씩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아시겠으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하이닉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공기업 쪽에 거기다 키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일반 예산으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저 순생님 우리 전통 안정화 기금으로 넣으셨다는 걸 잘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좀 아껴야 되지 않을 때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신다는 고민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민 참여와 숙원 사업이 기금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짠 거를 보내는 경로장치, 뭐 시민체육대, 문명도 체육대 모든 게 다 예산 자체가 그 동일시하고 또 획일적으로 계속 그렇게 짜고 있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 물가를 반영해서 24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을 하는 이유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문제인지 은변동에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살짝 예, 궁금해서요. 왜 이렇게 해결적으로 예산을 주시는 걸까요? 인구수도 틀리고 나오는 거기에 경로단체로 따지면은 어르신의 그 사실 어르신의 그 저기 수도 따져도 틀릴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잡으시는지. 네,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읍면동과 형평이냐 아니면은 인구수나 참여자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비례를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가장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읍면동 간의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것이 형평 기준에 맞냐라는 게 항상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지방보증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증액을 시키거나 또는 한쪽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고 예, 시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고민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냥 돈을 줘서 그거에 맞춰서 하라는 거는 너무 저기 무책임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해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들은 없으신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공투해보겠습니다. 경로장치를 매년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조금 이걸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경로장치와 또 경로 체육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그냥 묶어서 한 곳에 경련제로 하면은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들 예산상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매년 그거를 쪼개가지고 힘들게 또다시 다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또 한계가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조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시범적으로도 한번 이거를 고민해서 해보는 것도 저희 이제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계획 예산 담당을 실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금연 동장님, 홍경남 팀장님, 시설관리부장 김영준 이사장님, 팀장님들